좋았어요. 부다이쥬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지인분께 선물로 받아오신 주말농장 당근을 이용해서 모양의 개성을 살린 조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준비물은 당연히 당근, 30도 아트 나이프, 유성 매직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자, 수많은 당근들 중에서 나의 시선을 잡아끈 엉덩이가 아니라 우선 얼굴 스케치를 그려줄게요. 스케치가 끝났다면 칼 끝을 수직으로 세워서 칼집을 넣어줍니다. 이때 꼭 새끼손가락을 세워서 지지를 해주어야 흔들리지 않게 칼집을 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시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칼집을 넣어서 조각을 띄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단차의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입체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이렇게 얼굴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요거는 부동산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약속된 시간에 뭐 세입자나 혹은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리도 꼬고 팔짱도 꼬아서 배회 꼬인 심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야, 똑바로 안 해? 어? 똑바로 안 하냐고. 재밌죠? 자, 다음 당근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표정을 넣어주시고 컨셉에 맞는 얼굴을 디자인해줍니다. 자, 이렇게 표정이 나왔는데요. 이번 당근은 환자의 이빨을 너무 많이 뽑아서 얼굴조차 이빨 모양이 되어버린 40년 경력의 발치 전문 치과 의사이십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는 이비인후과 원장 선생님을 참고했습니다. 이 당근은 보자마자 초등학생이 발차기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초등학생이니까 좀 더 심플하게 디자인해볼게요. 입체감보다는 단순한 귀여움을 살리기 위해 얼굴을 평면적으로 깎아주시고 이목구비의 위치만 표현해줍니다. 네, 꽉 또! 말라차기.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자, 이제 아, 이런 느낌으로 조각하면 되는구나 느낌이 왔다면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의 묘사를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얼굴과 팔을 그려주셨다면 그려둔 스케치를 따라 칼집을 넣은 후 두 번째 칼집을 넣어 필요없는 부분을 띄어내줍니다. 이번에는 좀 더 묘사할 거리도 많고 중간면이 풍부한 표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뭔가 땅에서 나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뽑혀버려서 슬픈 듯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요 녀석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선물 받은 주말농장 당근을 버릴 수는 없어서 카레를 해먹기로 했습니다. 당근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준비해주시고 후라이팬에서 기름에 들들 볶다가 물을 넣어줍니다. 난과 함께 주말농장 당근 카레를 한번 먹어본 결과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카레는 다음날에 닭고기랑 버섯 볶아 넣어서 새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진짜 안녕.